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자사주 소각이고요. SL에 관련된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에 SL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분석이고요.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요. 또 제네시스 차종에 LED 램프를 납품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수혜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리포트 내용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기업들마다도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SL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 SL이 원래 지난 2020년에는 사실 회계 연도, 2013년, 2018년 회계 연도에 대해서 회계처 위반이 적발될 정도로 경영 투명성이 좀 밝지 않다, 좀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회사였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내부 통제 기구나 뭐 감사 기구 등 이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삼성증권이 오늘 보고서에서 2020년 회계 위반 이슈로 사실 주주가치 재고 인식이 전환이 되는 계기를 있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 어제는 뭐 지분 3.64%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는 것을 공시를 하면서 뭐 유통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보유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놨고 또 어제 뭐 배당도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주당 500원 인데 시가 배당률 높지는 않더라고 1.6%로 매력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뭐 배당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지는데 아마 이제 뭐 자사주 소각하면서 이런 주주환원 정책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예. 좀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시가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리포트에는 굉장히 SL을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후 전기차 모델 대응을 위해서 지금 SL이 지금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안정화 된다고 하면은 배당 성향 강화를 목표로 회사로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3에서 5%까지 배당률을 높이겠다고 하니까 뭐 그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강화하려는 노력들을 시도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목표가도 리포트에서는 상향을 했어요. 지난달에 3만 3천원이었는데 오늘 리포트 보니까 3만 5천원까지 상향을 또 했더라고요. 이유는 뭔가요? 네,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 일단 SL이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은 대표적인 고객이 현대차, 기아차일 텐데 그 이제 고객사 생산, 그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이 저점을 찍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등할 일만 남았으니까 그때 맞춰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좀 이런 이유를 썼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2월 그 현대차, 기아차 글로벌 도매 판매가 현대차가 30만 대, 그리고 기아차가 22만 대를 기록했는데 그 2월 실적인데 이게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피크 찍고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좀 이런 게 이제 보고서의 분석이었고요. 뭐 GM도 소주 최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작년 3분기 실적 저점으로 해서 계속 4분기부터 올라가고 있다 이런 예. 수치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 사실 반도체 수급이 좀 어려워지면서 생산이 어려웠는데 그게 이제 좀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냐, 좀 보고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향을 했어요. 400만 대까지. 올렸죠. 네, 그랬나요? 맞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400만 대까지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SL이 이제 여기에 납품하는 LED 램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네시스 전 차종에도 이제 G80을 제외하고는 LED 램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모멘텀이 남아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